그다음에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는 뭐냐? 제가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해놨는데, 조울증은 전통적으로 조울증을 정의할 때에는 기분이 지나치게 고양되는, 기분이 지나치게 붕 뜨는 시기가 있고, 기분이 지나치게 가라앉는 시기가 있다. 기분이 지나치게 붕 뜨는 시기를 우리가 조증 시기라고 하고, 기분이 지나치게 가라앉는 시기를 우리가 우울 시기라고 하는데, 기분이 지나치게 붕 뜨게 되면 기분만 붕 뜨느냐, 그게 아니라 말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말의 양이 많아지고,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계속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성도 커지죠. 음성도 커지고, 막 말의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조증 시기에 보이는 모습들이고, 행동도 부산하죠.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겉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우울 시기에는 목소리 자체가 거의 개미 목소리 수준으로 기어들어가죠. 그다음에 말수가 없어지죠. 묻는 말에만 예, 아니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고 말을 안 할라 하죠. 그다음에 몸에 힘도 없고 목소리에 힘도 없고 말수도 적고 말에 그런 음성도 기어들어가는 듯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도 벌써 축축 늘어지죠. 자꾸 누우려고 하고 앉아있고 뭐 몸 움직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안 움직이려 하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기분도 완전히 이제 어떤 슬픈 기분 내지는 아주 비참한 기분, 이런 기분으로 들어가고, 조증에서는 기분이 올라가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데, 우울 시기가 되게 되면은 나는 죽어야 될 것 같고 형편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자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감정, 자 사람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먼저 하나가 우리가 감각과 지각의 측면이 있죠. 외부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과 지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다르냐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상을 내가 포착하는 걸 감각이라 하고, 눈에 뭐가 보인다. 근데 지각은 뭐냐면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지각이라고 해요. 감각 플러스 해석. 내가 눈에 뭔가 받는 게, 아, 봤더니 엄마네. 과거의 내 기억과 대조를 해서 엄마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 요게 지각이에요. 아, 이거 내 친구네. 아, 지금 요런 상황이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요게 지각이에요. 감각과 지각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쓰는데, 아무튼 감각과 지각의 측면이 있고, 이렇게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감각과 지각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행동의 차원이 있죠. 결국은 이제 감각과 지각을 해서 결국은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감각과 지각을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때까지 하나가 우리가 경험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욕구의 차원이 있죠.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는 욕구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가 사고의 차원이 있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 이 상황은 어떻다 저렇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 그리고 감정 그리고 욕구, 요게 작용을 해서 결정하게 하죠. 그리고 이 사고와 감정과 욕구를 하게 만드는 거 안에는 또 자극이라고 하는 게, 외부 자극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자극이 있다는 게, 내부 자극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이죠. 과거 기억. 그러니까 외부 상황과 나의 기억과를 대조해서 이런 욕구와 감정과 사고로 이거를 처리를 해서 행동을 하는 방식이죠. 이제 이렇게 그런 방식인데, 자, 아무튼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조증 기간은 어떤 기간이고 우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이게 단지 기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과거에 처음 생각할 때 조증 기간은 기분이 붕 뜨는 시기이고 우울증 기간은 기분이 확 가라앉는 시기라 하지만, 감정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고 차원에서도 조증 기간에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울 기간은 비관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 감정, 욕구 차원에서 조증 기간에는 막 뭐 하려고 막 의욕이 막 올라오고, 우울증 기간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면에서 봐서 우울 기간에는 안 좋았던 일들만 생각나요. 이런 기억 편향
갭도 생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인데,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제 스스로가 양극성장애 2형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형은 뭐고 2형은 뭐냐. 양극성장애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장애가 있어요. 1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증 시기에 흔히 정신병 증상이 동반이 돼요.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그래서 그리고 일상생활이 심하게 파괴가 되죠. 너무나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해서 도저히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감당이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 그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붕 뜨면 그게 1형이에요. 근데 2형은 그렇게까지 뜨진 않아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할 건 하고 하는데 평소하고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게 2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성 장애는 뭐냐. 1형과 2형은 공통적으로 우울 시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있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 정도로 우울이 심할 때. 흔히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우리가 조증사파, 우울사파라 하는데 조증 시기는 일주일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걸 우리가 조증 시기라고 하고 우울증 시기는 2주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2주 이상 가면 그걸 이제 우울사파라 해요. 조증사파, 우울사파라 하는데 아무튼 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던 학교에 가던 학생이 학교를 안 갈라 한다 내지는 안 간다 뭐 이런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안 갈라 한다 안 간다 가도 일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가정주부가 아무것도 집에서 밥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걸 못 한다 그런 시기가 2주 이상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한 우울인데 아무튼 그런데 1형과 2형은 다 한 번씩 가다가 이런 심한 우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1형과 2형이고 우리 순환성 장애라고 하는 건 우울이 오긴 오는데 우울이 와도 자기가 할 건 구역구역 다 해낸다. 그냥 좀 비참한 기분 정도 느끼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느끼는 심하게 우울한 정도로 우울하지 그냥 일상생활이 영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환성 장애는 조증이 올라갈 때에도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는 수준, 영위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울이 가더라도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는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계속해서 보통의 기분 상태인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순환성 장애의 경우에는 거의 우울하게 지내는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밝게 지내는 기간이 좀 짧고 하면서 계속 기분이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사는 그걸 이제 우리가 순환성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기분의 기복이 좀 심하다는 거죠. 자, 1형, 2형 그리고 순환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이야기고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장애죠. 양극성 장애 2형이라고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양극성 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조증 기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왕창 만땅으로 동원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우울 기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확 빠져서 앵꼬가 나는 시기고 이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양극성 장애에 대한 처방, 자 조증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울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처방 내지 조언이 보통의 상담자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제 경우에 뭐냐면 조증 기간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조증 기간은 에너지가 왕창 몰리는데 요게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필이 잘 받쳐서 이게 생산적인 쪽으로 꽂히는 때가 있고 이게 부정적인 비생산적인 쪽으로 꽂히는 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꽂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부에 피를 받았을 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석 달만 공부하면 제 경우에 전교 바닥권까지 내려갔던 성적이 석 달 만에 전교 10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했더니 완전 미친 듯이 이게 석 달 조증 시기에 석 달 공부하면 남들 2, 3년 공부했는 것만큼 해요.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면은. 뭐 그래서 이게 공부에 필이 받치면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 다음에 논문을 쓴다, 뭘 한다 하면 뭐 책 한 권이 보름이면 한 달이 막 뚝딱 하고 나와요. 조증 시기에. 쏟아보면 논문 한 편이 보름이면 나와요. 이게 이렇게, 이게 조증 시기에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돼서 한 군데 몰입하면 집중력도 엄청나게 좋아지죠. 책 같은 거 읽으면 막 머리에 팍팍 들어오죠. 기억이 팍팍 되고,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그냥 연결이 착착착착 되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좋은 쪽으로 꽂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꽂히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사람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워댄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뭐 욕 나오는 건 기본이고, 폭력이 행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짝사랑하던 여자면 여자한테 어마어마하게 집착해서 갑자기 스토커가 돼버릴 수도 있고, 기타에 뭐 여러 문제가 많아요. 갑자기 뭐 사업을 벌리겠다 해가지고 뭐 돈을 막 주변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돈대로 온 사방에 돈 빌리고 은행에 대출 받고 해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황당하게 꼬나박는다든지, 또는 유흥에 빠져가지고 매일처럼 몇백만 원씩 돈을 쓰고 돌아댕긴다든지, 여자들 같으면 쇼핑을 하루에 막 2천만 원씩 그냥 있는 대로 다 긁어버린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게 뭐냐면, 초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차로 따지면 시속 300km, 400km, 500km 나가는 차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시속 300, 400, 500 나가는 차, 스포츠카, 어마어마한 스포츠카를 가졌는데 밟음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를 몰려고 하면 운전자가 운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그 차를 몰면 엄청나게 좋은데, 운전 기술이 없이 몰면 이 차는 그냥 갖다 막 박겠죠. 그리고 박으면 대형 사고겠죠. 속도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울증을 지닌 사람은 이 운전하는 기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조증 시기 들어가면 악셀이다만 밟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주변의 가족들도 어떻게 하면 이걸 브레이크를 대신 잡아줄 수 있는, 지가 못 잡으면 주변의 가족이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걸 터득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조증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우울증도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볼 때 이거를 잘 사용하면 좋은 건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니까 사고가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는 사람, 조현도 마찬가지지만 조울이 있는 사람도 자기의 이 조울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아야 되고, 이 조울증의 이 병의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조울증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충동 조절 장애가 동반이 되거든요. 조증 시기가 되면 충동적이 돼요, 사람이. 이걸 잘 제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병을 잘 알아야 되고, 병을 관리하는, 내지는 제어하는 병의 증상을,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이라든지, 자신의 욕구라든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면,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강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면 이건 완전히 사고만 쳐대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증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땐 우울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기예요. 괴롭기는 하지만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조증은 잠을 안 잔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많아야 4시간, 서너 시간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요.
몸이 가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증이 올 때 매우 괴로운 게 뭐냐면 한밤중에 깼다. 할 일이 없다. 이러면 엄청 괴로운 거예요. 막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다. 어디에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데가 없다. 집에 부모들이나 또는 식구들이 밖에를 못 나가게 한다. 밤에 뭔가를 못 움직이게 한다. 거실에 왔다 갔다 한다고 나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울 있는 사람들은 거의 팔딱 뛰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제가 이 조울을 다루는 법을 몰랐을 때는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밤에 잠이 깨는데 잠이 깨면은 밖에 나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나가니까 이제 집에 그러면 컴퓨터라도 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컴퓨터도 누군가가 못하게 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면 밤에 대해서 잠은 깼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들 잘라고 누워 있으면 잠 온다 잘라고 누워 있어라 이렇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제 집사람이 이제 밤에 이제 제 집사람은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스타일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깨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집사람하고 각방을 쓰고 있으니까 훨씬 나은데 과거에 이제 신혼 초에 젊은 시절에는 한 방을 쓰니까 제가 또 깨서 움직이고 하면 집사람이 자기도 잠이 깨고 하니까 이제 화를 내죠. 못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잠이 깼는데 누워서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이 안 와요. 4시간, 5, 1시간, 2시간 잠 안 오는 거 괜찮은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4시간, 5시간씩 가만히 있어요. 이거 완전 고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라 조증 시기가 되면 머리에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막 온갖 생각에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일어나서 컴퓨터로 이걸 막 글이라도 쓸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이 생각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면 완전 거의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젊은 시기에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시기 일들이 뭐냐면 이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한밤중에 2시, 3시, 4시가 돼도 충동이 올라오면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해야 돼요. 한밤중에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50명, 100명한테 전화를 돌려요. 50명, 100명한테 전화를 돌려서 자는 사람들 죄 깨워놓는 거죠. 그랬다가 전화 안 받으면 딴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 사람 전화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막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해서 그래 왜 하면 뭐 이야기하려고 뭐 하고 엉뚱한 이야기 꺼내면 상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끊자 이러면 어떤 때는 끊지만 어떤 때는 거기에 갔다가 내가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내가 니한테 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야기 좀 하자는데 뭐 이렇게 밤에 지금 상대방이 잔다는 걸 고려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충동에 이끌려서 온 사방에 전화를 해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쫑난 인간관계가 많아요.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다 말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해대니까 완전히 다음에 되면 그 사람이 나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것들 문자를 넣으면 문자 폭탄을 넣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문자를 넣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해준다. 내 문자를 씹어버린다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자느라고 답장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씹어 이러면 막 그때부터 시작해 처음에 문자를 보냈다가 한 20, 30분 지났는데 답장이 안 온다 그러면 화가 벌컥 나니까 막 문자를 막 안 좋은 문자로 막 보내겠죠. 막 욕도 막 해대고 그래가지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럼 한밤중에 문자를 한 사람한테 50통, 100통, 100통 이상씩 보내고 이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완전 스토커죠. 그것 때문에 또 인간관계 팍 잘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이 한밤중에 밤에 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조울증 환자들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여기에 대한 대처 전략,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밤에 내가 잠 깼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냐. 요게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 시기가 되게 되면은 우울 시기에는 하루에 조증 시기에는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지만 우울 시기에는 또 잠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잠을 자는데 제 경우에 한 20시간씩 보름 한 20일 이상을
20시간씩 계속 잤던 것 같아요.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먹고 나면 자요. 세 끼 안 먹어요.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 시기 되면은. 한 끼도 간신히 일어나서 한 끼 먹고 나머지 뭐 계속 자는 게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잔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자는데도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그렇게 이제 자는데 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조증 시기에 일반적으로 다들 권하는 거는 뭐냐면 충동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기본 전략은 충동이라든지 에너지가 안 올라오게 누르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눌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약으로 조증을 눌러도 에너지의 기복은 어차피 있게 돼 있어요. 한 번씩 조증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것만으로 안 되고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에너지가 올라오는 시기에 이 한밤중에 에너지가 올라온다. 한밤중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쓸 것이냐. 낮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올라온다. 이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쓰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 시기에 되면은 우울 시기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난하고. 근데 흔히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 우울 시기에 안 그래도 내가 나를 공격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같이 공격하거든요. 부모님이든 집사람, 너 지금 그게 꼴이 뭐냐? 내가 사는 게 뭐냐? 이제 제대로 이제 못 지낸다고, 못 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죠. 이래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이 비참한데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살이를 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내가 쓰러지니까 이참에 기회다 하고 온 사방에서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말이에요. 이게 나를 공격하는 게. 그래서 우울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주변의 가족들이 공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터득해야 되는 노하우가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노하우를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 우울 시기에 이렇게 잠을 많이 자면 대다수의 상담기관이나 가면 그러니까 조증 시기에는 잠에 대해서 대다수의 상담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잠 더 자야 된다. 억지로라도 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울 시기에는 억지로라도 깨워라. 하루 20시간씩 자는 건 안 된다. 14시간 자는 거 안 된다. 많이 자야 10시간. 정말 더 많이 자야 12시간이면 됐지. 왜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느냐. 깨워라. 라고 하거든요. 제 경험은 안 그래요. 조증 시기에는 억지로 잘라 할 필요 없고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초점을 두면 되고 우울 시기는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자야 돼요. 억지로 깨워서 움직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증 시기는 에너지가 만땅이 된 시기니까 이 에너지를 잘 쓰는 데 주력하면 되고 우울 시기는 에너지가 앵꼬가 난 거예요. 앵꼬가 났으니까 차로 따지자면은 잘 달리던 차가 엔진 과열이 돼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 옆에다가 세워놔놓고 확실하게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줘야 다시 갈 때 잘 가는데 이거를 퍼진 차를 억지로 가게 만들면 달달달달거리고 가게 만들면 이게 에너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당수 우리 전문가들이나 상담실에서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울증 시기에 억지로 깨워라. 억지로라도 집 밖에 내보내라. 억지로라도 뭔가를 하게 해라. 운동을 하게 해라. 등등 이렇게 권하거든요. 제가 볼 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울증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진짜로 꼭 해야 되는 거 빼고는 이거 안 하면 나 회사에서 잘린다. 라든지 이거 안 하면 어떻다. 진짜로 해야 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회사 휴직할 수 있으면 휴직하고 쉬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시기에는 무조건 하고 쉬는 데 주력해라. 잘 쉬는 데 주력해라. 왜 못 잘 푹 쉬어야 되는데 왜 푹 못 쉬느냐. 자기가 자기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쉬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공격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도 아 내가 지금은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구나. 휴가다 생각하고 내 충분히 잘 쉬자 라고 생각하고 쉬는데 주력해라 라고 하는 게 푹 쉬어주면 빨리 지나가요. 자 우울 시기는 푹 잘 쉬어주면 빨리 지나가요. 오히려 우울 시기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면 우울 기간이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푹 잘 쉬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도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우울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이 우울 기간에는 뭐를 하느냐면 내가 내 인생이 살아왔는 것을 다 점검을 해요. 반출을 해요. 스스로 누워서 계속 잠만 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나? 어떻게 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전부 다 점검이 되고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이게 자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가면 점검하고 반성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나면 우울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은 이후에 되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육한다 강의한다 하면 강의하는 방식이라든지 주제가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게 삶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증도 그렇고 조증 시기도 그렇고 우울증 시기도 그렇고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조울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조울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서 조증 기간을 잘 활용할 줄 알고 조증 기간에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할 줄 알고 우울증 기간에 자기가 충분히 잘 쉬어주면서 자기 인생을 잘 점검하고 할 줄 알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강점, 재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조울증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현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도. 조현이 가진 기본 특징은 의심하고 조현은 안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요.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의심하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옳은가 그런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 조현에도 좋은 이런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 기질을 잘 발휘하면 오히려 이게 좋게 작용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치료법들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볼 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무조건 병이다 증상이다 해서 없애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데 없애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일단 10분간 쉬겠습니다.